자, 약안 먹는 강아지들 약 먹일 때 어떻게 먹여야 쉽냐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알려드릴게요. 약을 그냥 가루약을 먹이거나 알약을 그냥 집어넣거나 되게 힘든데 가루약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게 웰케어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요거. 예, 요거를 하나를 까보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요거를 많이 쓰는데 오늘 여기에다가 한번 약을 타서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사기를 이게 이제 그약 먹이는 전용 주사기거든요. 예, 요거 요렇게 판매를 해요. 이렇게 좀 주둥이가 길게 요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잡아서 쓰라고. 이렇게 잡아서 쓰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 먹이에 좀큰 주사기 좀 하나 주세요. 그럼 요런 거를 줘요. 요런 거. 이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볼게요. 약의 양에 따라서 요것을 약의 양에 따라서 손바닥에 손을 좀 깨끗하게 씻고 손바닥에 적당량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약이 없어서 초점이 잘안 맞냐? 이 저기 저 유산균을 약이라 생각할게요. 약이 이제 한 이만치 나왔어. 이렇게 이거의 그 가장 키포인트는 주사기 담아서 먹이는 거 누가 모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사기에 어떻게 쉽게 담냐가 가장 사실 중요해요. 별별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섞다가 이렇게 퍼질러 졌어. 이렇게. 네, 이게 주사기 어떻게 담겠어? 한번 담아 볼게요. 약을 좀 넓게 퍼뜨려서 자, 잘 봐. 여기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밀고 와서 쭉 밀고 와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싹 닦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깔끔하게 여기 쏙쏙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와서, 다 하늘나게면 밀려, 옆으로. 조금씩, 쓱, 쓱, 이렇게. 쓱, 쑥쑥쑥 해서, 쓱,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네, 나와봐, 너. 자, 이렇게 되면, 쓱 와서, 네, 좀 이렇게 넓게. 자, 쓱 와서 여기서 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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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와서 여기서 요 놈으로 쓱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죠. 좀더 작은 주사기에다가 한번 제가 담아 볼게요. 자. 작은 주사기에다 다시. 입구가 작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와서 싹 조금씩 와서 쓱 조금씩 데리고 와서 쓱쓱 조금씩 예 주둥이가 작아갖고 자 이렇게 해서 쓱쓱자싹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쟤한테 먹이면 돼요. 끝까지 쭉 밀어놨다가 자 저놈 약 엄청 먹기 싫어하는 저놈 이렇게 보실래? 그냥 그 이빨 사이에다가 어떻게 찍어야 잘 보이나 이빨 사이에다 그냥 쑤셔 넣으면 돼요. 그 처음에는 얘네가 거부를 하는데 두 번째부터 그두 번째부터는 이약 맛이 아 정말 나쁘지 않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요. 자, 잘 봐요. 얘가 안 먹으려 그래. 안 먹으려 그러면 여기서 봐, 이리 와봐. 목을 이렇게 잡고 목을 이렇게 잡고 안 먹으려 그러면 이리 와봐. 이렇게 해갖고 이 엽떼기다가 넣고 그냥 확 옆에다 넣고 그냥 이빨 사이로 확 쏘면 돼. 이빨 사이로 다 들어가요. 천천히 처음에 확 쏘면 목구멍에 확 막히면 또
난리를 치거든. 자, 이렇게 하면 약을 쉽게 먹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손바닥에 계속 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닦는다는 거. 닦듯이 밀고 와서 쭉쭉쭉 밀고 와서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쏙 다 들어가는 거지. 자, 약 먹이기 힘든 개 이렇게 먹이세요. 자, 무선 김서방이었습니다.